저는 처음 만났을 때, 아, 그 전에 독전을 보고 와 정말 어떻게 저런 배우가 나왔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도 인생 술집을 보고 말하는 게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서현이가. 그래서 맞아, 맞아. 되게 쿨하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미지가 좀 이렇게 좀 누그러진 상태에서 만났지. 그래서 나도 되게 편하게 이제 언니한테 얘기했고 언니도 너무 평소에 알던 사람처럼 친하게 대해줘가지고 금방 친해졌어. 니네 같이 드라마 찍었니? 지금 찍고 있어. 그치? 먼저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어쩐지 아니, 아 결국 서현이도 뭐 우리 아는 형님만 본다고 아는 형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드라마 홍보하러 나왔구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지금부터 얘기하지 마. 아 얘기하지 마. 아 얘기 안 할게. 우리 편하게. 난 너는 보고 싶어. 그럼 볼 그래. 사람은 다 봐. 드라마. 그럼. 얘기 안 해도 돼. 드라마 때문에 친해지게 된 거야? 그치. 드라마를 만나면서 우리 먹는 거에 공통 분모가 있어가지고 먹는 걸 둘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가 맛집이라면서. 계속 그런 내용이 오가. 같이 가자. 뭐가 맛있다. 이렇게. 서현이 뭘 제일 좋아해 음식 중에? 버섯, 콩, 과일. 버섯 전골 같은 거? 건강식. 아니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왜 얼마 전에 왜 소라하고 재홍이도 둘이서 먹는 얘기만 한다고 그러잖아 배우분들. 맞아 맞아. 배우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소라 씨 항상 다이어트를 해서 그러나? 맞아. 어? 다이어트 해요 언니? 나 이럴 때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왜 싫어서 요나? 리액션 봤으면 봐. 그런 거 필요 없단 소리잖아. 아니 많이 내가 먹... 봤을 때 언니는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게 만든 거야. 아~ 그래서 아까 버섯, 콩 이런 거 먹는 거야. 살 안 찌려고. 서현이는 다이어트 안 하지? 얘는 안 찌지? 안 하는데 내가 춤을 지금 한 2년 안 췄거든. 아. 그러니까 배는 좀 나오더라고. 아 조금씩.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타고난 애들도 있는데 보통은 먹으면 찌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먹을 수 있을 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지.